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또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 은총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다른 어떤 일에 우리 마음 두기보다 주님 앞에 먼저 달려나와 이 몸, 이 마음 이끌어 주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혹이나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거나 습관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르게 하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주께 이끌어 간구합니다. 분주한 일상, 세상의 여러 소리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많은 세속된 욕심과 탐욕, 하나님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되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또 마음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속에 수많은 갈등과 또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속의 죄악에 떠 밀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구원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내려서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천국을 향한 여정이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부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매일같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잠겨서 늘 주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와 사랑의 말씀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여러 규례들, 여러 계명들, 윤례들 이런 걸 조항조항 우리의 일상,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규례들, 율례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어떤 마음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십계명부터 보듯이 많은 율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말 속에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비시키는 개념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토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이 조항, 율례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어느 나라든지 법이 다 있을 거예요.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국가든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독재 사회에도 법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북한 사회에도 얼마나 좋은 법을 만들어 있습니까? 거기에도 자유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고 얼마나 인간 사회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법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밑바탕이 있습니다. 깔려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 공동체,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의미를 다 알고 그 뜻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냥 세상의 다른 책을 읽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읽어내야 돼. 그걸 느낄 때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 의미, 물론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그 의미를, 다 의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다가, 그것만 그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법 보세요.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중간중간에 마치 그 뭐가 이렇게 박혀져 있듯이 무슨 반죽에 뭐가 박혀져 있듯이 박혀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이방 나그네 학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래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 말씀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은 이렇지요. 과부나 고아,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만은 성경에는 이 과부와 고아에 대한 언급이 400번 이상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27절에도 가난한 사람에게 뭐 돈을 구워주거나 또 옷을 빌렸거나 했을 때 옷을 전당 잡거나 했을 때 이걸 반드시 돌려주라 그러면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다. 그래서 나는 자비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의 법에 이런 걸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법의 기초,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죄인 되었던 자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자이고 나그네였던 자이고 종이었던 자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을 했다. 이 구원의 감격 말이죠.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 이걸 기억하라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이겁니다. 갈수록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오히려 이것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생생하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이 마음이 사라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록새록 새로워져야지 이것은 점점 멀어지고 그저 성경 구절이 뭐 어디서 어떻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이제 건조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식을 자랑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울리는 꽹과리인데 이 구원의 은혜 말이죠. 아 그래, 저들을 보니까 야, 넌 왜 그걸 못하냐, 나는 잘하는데 애가 아니고. 그래, 저들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구속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은 것을 기억한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상 아닙니까? 은혜에 대한 회상 능력 아닙니까? 성경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얼마나 많이 반복해요.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생기고 새기라고까지 하잖아요.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그걸 기록하고 나중에는 내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삼기 번역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록하는 민족, 기도하는 민족, 기억하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기억할 때마다 감사. 그래서 그 감사가 동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헌신, 충성. 어떤 충성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분명 다르지 않겠습니까? 23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음을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라는 말씀 27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예,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2장 끝에 있지요? 그들이 그곳에서의 많은 학대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소연할 만한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만한 그런 재력이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버리시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이 마음 찬송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이런 자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 아하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때 기도 들으셨지. 생각해 보니까 힘없는 사람 보니까 자기 처지하고 똑같네요. 우리도 애굽에서 그랬지.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말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저울을 그 우리 법원에는 그래서 법원의 상징이 뭐냐면 정의로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법원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울이 그려져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저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균형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양쪽에 똑같이 있잖아요. 그게 법원의 예. 재판 그 뭐 예. 고등법원이든지 대법원이든지 법원의 그 상징 그림이 저울에 다 균형 잡혀 이게 정의다. 여러분 정의가 어디 있어? 어떤 게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에 하나님의 정의가 요약되어 있어요.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그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형벌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서는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 윤리학자 그분이 쓴 책 Pious and Secular America 경건과 세속된 세속 미국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네요. 그분이 그 책에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특별히 고아와 가부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을 향한 편애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다. 예, 성경은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랑 우리가 입은 거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은요, 세상 어느 나라의 율법과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법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일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대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서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실 그 공동체의 그 마음이 많이 반영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세속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속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왜? 우리는 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여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죠. 그래서 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몸밖에 없어, 이몸 드립니다. 이 몸밖에 없어, 이몸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받은 이 하루, 허락받은 하루,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해가 가면 갈수록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예? 원망이나 불평이 새록새록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그런 하루하루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러고 그렇게 살아간 복된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